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는 빵빵이죠. 네, 보합 라인을 시켜줬고요. 종가가 45,350원. 지금 우리가 두 개의 가격, 조정 구간에서 지켜봐야 되는 가격은 딱두 개. 47,000원과 45,000원. 요 가격이다라고 개수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무난하게 일단 주가가 좀 방어가 되고 있는, 그리고 좀 지루한 흐름들이 만들어졌죠. 시장도 굉장히 지루했고, 또 은봉 캔들 세 개가 생각보다 좀그 내릴 수 있는 가격까지 다쭉 끌어내렸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아, 45,000원 지켜주면 되겠지라고 보고 있어도 좀 지루하고 답답하죠. 네. 그렇지만 차트상 이미 중요한 가격들은 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 윗라인 5만 원을 뚫었다가 이제 상한가를 찍고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까? 차트의 어떤 가격적인 문제는 여전히 뭐 딱히 보이지 않는다. 연기금 다시 또 빨간 불을 보여줍니다. 제가 요 기관 쪽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이케랑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두 개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다시 또 포지션을 바꾸고 있죠. 가격이 오히려 뭐 이때는 이걸 차익 실현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차피 연기금이랑 기관 애들도 이때 매매에 관여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똑같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쪼개가지고 들고 있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굉장히 또 이제 많이 팔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캔들에 그 기관들의 매도로 주가가 많이 밀렸고 그 이후부터는 대체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매도량을 좀 받아가는 포지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뭐 주식을 모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연기금이 뭐이 주식을 모았다라기보다 기존에 들고 있던 걸 쪼개가지고 이제 들고 있다가 그냥 받은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하락 구간에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거래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이 이게 액면 분할을 하면은 오히려 평균적으로 볼때네배 다섯 배 혹은 뭐 진짜 두배세 배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평균적인 거래량 자체가 앞 구간은 굉장히 적었다라고 하는 거. 주식을 쪼개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튀기 시작한 게요 구간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앞에 만들어졌던 이 하락의 구간보다는 여기 뒤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여기에서의 거래량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 특히나 기관들의 포지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수학도 오늘 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차트를 봤는데 이 수학도 만원 라인 넘어오려고 지금 낑낑거리고 있는 겁니다. 만 원을 지켜주고 지켜주고 하다가 만원깬 다음에 다시 또만원 탈환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얘도 차트상으로는 그냥 17,000원. 네, 요 구간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한농화성은 뭐 테마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긴 해야겠지만 얘도 결국 전고점 라인에서 버텨주고 있다는 것. 또 이틀 동안 지금 투자주의가 붙어가지고 주가가 쉽게 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거. 일단 2차전지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오늘 LG엔솔 거의 한6% 정도, 5% 6%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반도체 쪽이 계속적으로 좀 약합니다. 반도체는 당분간은 좀 힘들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반도체가 좀 약세의 그 흐름으로 전환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그게 이제 이케한테도 좀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굉장히 이전부터 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엔비디아 실적 발표랑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경계심이 올라오고, 엔비디아 실적이 뭐, 좋겠죠. 엔비디아 실적은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후에 어떤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를 해주는지,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저는 반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그 흐름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네, 이게 지수를 결국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빼는 거를 LG엔솔 뭐 포스코 그룹주들 뭐 삼바 이런 것들로 커버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안 좋은 거를 이제 2차전지 쪽이 나서가지고 막아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계속적으로 그냥 반등의 흐름 보여주고. 전기차 화재 테마 쪽도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데이터나 흐름 같은 것들이 이 상한가 만들어졌을 때랑 조정을 받는 요 사거리의 구간이랑 달라진 게 저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기관 쪽에 조정 나오는 동안 기관 애들이 뭐 포지션을 크게 바꿨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연기금이 한 2,000주 매도한 거 말고는 딱히 매도 나온 게 없습니다. 네, 그냥 시장 밀릴 때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도 이런 것들 동반해가지고 외국인들 어차피 사고 팔고 하는 거 우리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이케가 기관 종목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네, 이제는 뭐 4만 5천 원대는 매수하기에도 굉장히 부담 없는 신규 매수하기에도 부담 없는 가격이고 이제는 반등 보여주면서 5만 7천 원, 5만 6천 원, 네, 요 가격대를 도전해 주는 거 요까지만 기다려 보시면 되겠죠. 우리한테 목표가 되는 가격은 이벤트 가격입니다.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전고점 매물들이 겹쳐지고 지지와 저항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요런 구간들. 네, 요두 개의 가격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 외에는 뭐 여기에서 가격 뭐 캔들이 어떻고 여기에서 캔들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면은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전고체 쪽은 다 흐름들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 또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도 코멘트 계속 드립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업종들 굳이 뭐 거래대금도 적고 뭐 굳이 벌써부터 볼 필요가 있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업종들 이런 것들도 코멘트 드리고요. 또 영상 찍는 종목들도 여기 이제 또 저희가 주말에 브리핑처럼 이렇게 올려 드리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 될 겁니다.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이제 입장 가능하고요. 또 주도주 체험도 이쪽에 들어오셔가지고 과거에 받아보셨던 분들도 여기에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은 또 일주일 동안 저희랑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개인 쪽에 빨간불 들어오는 것도 많이 줄었고 오늘 또 키움 매도죠. 개인적으로 내일은 5만 원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시도해 주러 가는 캔들이 나올 그 확률 자체가 이제는 좀 얼추 이전보다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4만 5천 원 가격만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